아, 나도 암도 한번 써볼까? 나 암도 조립해봐야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그냥 조립만 해서 조금만 테스트 좀 해볼게요. 제가 뭐 비교 벤치 할 건 아니고 제가 처음 쓰는 거거든요. 제가 2700X 이거 갖고 있은 지 반년 넘은 것 같아. 아, 반년 정도 된 것 같아. 반년 넘진 않았고 한 반년 정도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조립을 안 하고 있었었는데 드디어 조립을 하게 되네요. 이게 뭐가 조립되어 있는 PC냐면 H310에다가 8400 제가 테스트한다고 조립 달아놓은 겁니다. 왜 갑자기 조립 방송이면 안 돼? 왜 뭐 꼬마? 마! 꼬마? 조립 여러분 조립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 내가 그거 보여드릴까요? 2700X에다가 2080Ti를 끼우는 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보여드릴까요? 그래픽카드 로드율 진짜 안 나와. 최고를 위해서 2700X에다가 이거 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2080Ti를 인텔 CPU 안 사고 그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70Ti 필요 없죠? 이거는 쿨러 굳이 안 빼도 돼요. 이대로 조립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메인보드하고 쿨러 CPU 다닌 거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이 좀 자주 보실 수 있는 MSI의 B450 박혁포입니다. 한 10만원 초반대 메인보드예요. CPU를 먼저 장착을 해야겠죠? 암드 쿨러 떼기 전에 CPU로 녹여가지고 썸을 녹여야 되냐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옆으로 이렇게 떼야 돼요. 이렇게 떼면 뽑힙니다. 나 저번에 했다가 뽑히더라고. 그게 좀 불편이죠. 짜잔. 야 쿨러 큰 거 보세요. 와 포장 잘 돼 있네. 오 마음에 든다. 오 CPU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CPU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오 패키지 죽이는데? 이 쿨러가 여러분 라이젠 기쿨 중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이게 프리즘인가? 기쿨 주제에 3만원에 팔립니다. 그래도 프리즘보다는 깻맥이 성능 낫지 않아요? 깻맥이 훨씬 나을 텐데 성능이. 그래도 여러분 성능은 이거지. 여러분 갬성을 원합니까? 아니면 성능을 원합니까? 깻맥에 비빌 수 있다고 했다고요? 벤치암 해볼까? 벤치암 해볼까? 그래 비빌 수 있다고 해. 싸제 쿨러에 비빈다고? 타워형 싸제 쿨러에 지금 기쿨 플라워가 비빈다고? 여러분 암드 CPU가 진짜 가장 문제인 거. 조금만 잘못하면 CPU 핀 이거 다 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라이젠 CPU는 조립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나도 휠 것 같아. 불안해. 아, 똥같이 만들어놔가지고. 여기 보면 인텔하고 똑같이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화살표가 있어요. 그 화살표에 맞게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옆으로 들어가야 돼요, CPU가. 희한하네. 옆으로 들어간다. 오.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으면 이거를 눌려서 장착. 된 거요? 뭐지? 들어간 거요? 된 거요? 왜 됐다는 느낌이 없지? 벤치를 할 거면 서머를 닦아내고 MX4로 씁시다. 아니 벤치를 할 거면 서머를 똑같은 걸 써야지. 아 근데 기쿨 좋다. 통짜 구리 히트파이프. 이게 막 쿨러지. 인텔 기쿨은 쓰레기야. 뭐 그래도 인텔 기쿨을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인텔 기쿨이 쓸 수는 있는데 저는 i3나 펜티엄 아니고는 인텔 기쿨을 쓰지 말라고 하죠. 솔직히 i5는 8400이든 8500이든 뭐 등등 무조건 깻맥 쓰는 게 나아.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추천할 건 아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번 8세대, 9세대 말하는 거잖아요. 그 전 세대들은 이제 i5가 4코어였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8세대부터는 i3가 4코어고 i5는 6코어잖아요. 다 닦아냈습니다. 완벽하게는 안 닦여요. 뭐 이 정도? i7 3세대도 기쿨 말고 깻맥 써도 되냐고요? 4코어 8스레드 아니에요? 아, 기쿨 좀 그렇지. 뭐 쓸 수야 있는데 4코어 8스레드는 좀 그렇죠? 일단은 서머를 중간에 쭉 짜... 아! 라이젠은 펴발라야겠는데? 왜냐면 라이젠은 서머리 흘러내리면 받쳐줄 데가 없네요. 인텔은 서머리 흘러내려도 이게 받쳐줘가지고 닦아내기가 쉬운데 이거는 서머리 흘러내리면 답도 없겠는데? 붓이 필요하다. 붓이 필요하다. 저 원래 인텔 할 때는 절대 안 펴발았는데 여기서 등장하네. 나라 자랑탄. 잘 바른 것 같아요. 대충 봐서는 걸어가지고 잠그는 형식 같은데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잠기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다. 그리고 이렇게 됐다.
쫙! 오! 됐다. 솔직히 쉽네. 열을 GPU 팬에다가, 아, K를 대극형 거꾸로 달걸. 아, 근데 거꾸로 달면 AND 마크가 이렇게 달아야지. 그리고 이제 포트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FIRST라고 돼 있는데 보통 2, 3이다. 보통 여기, 여기 꼽으면 됩니다. 됐죠? 도미 갬성까지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지. RGB 램 케이블 안 끼냐고요? 갬성 추가해? RGB를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가 아! 아! 오! 모니터 강력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RGB 왜 홀이 두 개나 있어요? 뭐 왜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나 있지? 설명서 보라고? 아 귀찮은데. USB 헤더, RGB 헤더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가 USB에 꼽이는 거고 하나가 RGB에 꼽이는 거예요. 이게 RGB, 이게 USB. RGB로 할게요. RGB로 하는 게 바이오스 세팅 이슈니까. 아 이거 너무 극혐인데 케이블? 여러분은 이 RGB 케이블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좀 극혐인데? 헝! 헝 불편해! 램슬롯 옆에다가 숨겨야지. 이제 이거를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원래는 케이스를 눕혀서 설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눕혀서 설치할 거예요. 백플레이트 빼고 기존에 있던 백플레이트 조심하세요. 백플이 꽤 날카롭습니다 생각보다. 박혁포가 절연 처리가 잘 돼 있네요. 나 이게 제일 귀찮아 진짜. 버튼 꼽이는 거. 오! 오! 와 이 케이스 진짜 개쓰레기 케이스. 유리가 무거워가지고 뒤로 휘어요. 제가 나중에 테스트용 케이스도 바꿀 거예요. 조립이 좀 더 쉽고 조금 더 객관화를 시킬 수 있는 케이스로. 지금 케이스는 좀 솔직히 좀 쓰레기라고. 아니 진짜 저기요. USB 3.0 그 이것도 있는데 야 안 꼽을게요. 내가 보기에는 그 1070Ti 로드율도 못 꼽을 것 같은데 그래픽카드 굳이 2080Ti를 달 필요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라이젠 2700X는 1070Ti도 로드율을 못 꼽을 것 같아요. 886핀 진짜 징그러워. 좀 8핀 하나만 달 수 있으면 좋겠다. 끝! 아 조립이야 이제 금방 하죠. 여러분 그래도 내가 컴퓨터 조립을 몇 대를 해봤는데 됐다. 방이 좀 더워. 24도야. 아니 왜 겨울인데 내 방 온도는 항상 이렇게 높냐고! 더워 죽겠어! 뭐야? 현설아? 갬성 여러분 색상 이건데 왜 이러냐? 화면이 안 떠요. 왜 안 뜨지? 펜이 돌았다가 멈췄다 돌았다 멈췄다 하는데? 첫 부팅이 좀 길게 걸린다고? 아 그래요? 램 결합 잘못했는지 한번 해볼까? 램을 뽑았다 뽑아봅시다. 라이젠 옷으로 좀 갈아입어 달라고? 나 마우스 패드, 라이젠 마우스 패드를 써야 되나? 램 13 뽑아보라고요? 아니 왜! 아니 24 뽑으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B450이 RTX 나오기 전에 출시한 거라 바이오스 호환 문제 아니냐고요? RTX가 바이오스를 호환한다고? 야! 컴퓨터가 뭐 그런 호환 문제를 많이 타요 개 같은 거. 그래 13 뽑았다. 아니 무슨 570부터 달아봐요. 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쓸 거야. 아니 여기 1070Ti가 있는데 뭐하러 570을 삽니까? 아 안 켜져. 보드가 2700에서 호환이 안 돼서 2600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다시 쓰는 거 본 영상이 있다고요? B450이에요. B350이면 내가 모르겠는데 B450입니다. 2세대 메인보드예요. 2세대 나오고 나온 메인보드라서 이거는 그럴 리가 없어요. 1070Ti로 바꿔볼게요. 야 이러면 바이오스 업데이트 안 돼 있는 거 사면 2070에다가 AMD CPU 샀는데 부팅 안 되면 어떡하라고. 어이가 없네. 조립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맡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맡기는 경우는 어떡해. 여러분 심지어 AMD는 내장 그래픽 카드도 없어서 그래픽 카드 안 꼽이고는 못 써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때문에 바이오스 패치를 해야 되면
켜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좀 스트레스가 받았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RTX가 지금 안 돼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봅시다. 어떻게 그래픽카드를 바이오스에서 호환속이 타냐? 인텔은 구형 바이오스라도 잘 되는데 왜 AMD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 문제 생기면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문제 생기면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업데이트 해보고, 문제 생기면 칩셋 드라이버 업데이트 해보고. 화가 난다. 화가 나.